BMW X6M 신형 모델이 입고가 되었고요. 세계 특허받은 유일한 PPF 필름 나노 퓨전으로 시공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모든 시공 준비가 끝나고 지금 본네트부터 필름이 올려지고 있는데요. 본네트에 필름이 지금 올려졌습니다. 신형 5시리즈처럼 본네트 길이가 필름보다 좀 길어요. 5시리즈 신형 G30 모델 본네트가 PPF보다 길 때 어떻게 시공하는지 저희가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으니까 이거 오른쪽, 영상 오른쪽에다가 띄워드릴 테니까 어떻게 시공하는지 참고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름이 올려진 후에 필름 안쪽에 필름이 빨리 붙지 않도록 하기 위한 윤활제를 최대한 많이 뿌려준 다음에 고정을 양쪽에 시켜주죠. 이렇게 본네트 시공하는 장면은 뭐 따로 길게 촬영할 수가 없으니까 본네트 시공은 오른쪽 상단에 어떻게 시공하는지 전에 찍어드렸던 영상으로 한번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네트에 PPF 필름이 올려졌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초발수가 됩니다. 초발수. PPF 필름을 내 차에다가 시공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자, 이 내용을 꼭 아시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PPF 필름을 선택을 하실 때 내 차에 시공할 필름을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냐면요. 황변이 얼마나 늦게 오는지 그리고 오염물질, 뭐 날파리 이런 것들이 필름 표면에 고착 또는 필름의 그 클리어층에 흡착되지 않는지 이거를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업체에서 이 홍보를 할 때 뭘로 홍보를 하냐면 지금 방금 보신 대로 이 초발수가 되는 거, 이 순간적인 초발수는 어떤 필름이든 돼요. 초발수 되는 거, 그 다음에 필름에 뭐 스크래치를 이렇게 내놓고 복원되는 거. 자, 지구상에 있는 모든 PPF 필름은요, 옛날 거 아니고 지금 나오는 필름들은 스크래치 복원력, 그리고 필름 표면에 발수력, 어떤 필름이든 다 있어요. 그거는 장점이 아니에요. 어떤 필름이든 다 있는 장점이기 때문에 이거를 장점으로 내세우는 필름들은 그냥 저렴한 필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점이 아닌데 장점을 내세우기 때문에 저렴한 필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차에 시공될 필름을 고를 때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변색과 필름 표면에 오염물질의 고착, 흡착 이런 내구성이 얼마나 좋은지 자, 요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전체 PPF나 이런 큰 작업을 할 수 있는 매장을 가면요 PPF 필름이 시공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을 거예요. 그 차량을 봤을 때 PPF가 지금 본네트에 시공되어 있는 것처럼 보시면 이런 끝부분들 자 본네트를 보시면 쭉 끝부분이 쭉 있죠. 이렇게 이 끝부분에 시공되어 있는 이 면이 이 필름 안에 지렁이가 막 기어간 것처럼 이런 자국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세요. 자 이렇게 깨끗한 면이 나오지 않는 작업을 해놓은 차량으로 보여준다 그러면은 작업을 깨끗하게 못하는 곳이에요. 자 이 끝부분 지렁이 자국이 있는지 없는지 요거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렁이 자국 없이 깨끗한 도장면 그대로 깨끗한 면으로 시공이 돼 있는 곳에서 시공을 하셔야 돼요. 지렁이 자국이 아예 없게 자 이렇게 시공하는 곳에서 내 차량을 맡기셔야지 퀄리티 있는 시공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금 지렁이 자국이 뭐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있죠. 이렇게 자 필름이 이렇게 깨끗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끝부위에 이런 자국 그 안에서 뭐 지렁이가 한 마리 지나간 것 같은 이런 자국 있죠. 이게 지렁이 자국이에요. 자 이런 자국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작업을 엄청 못하는 곳이에요. 네, 지렁이 자국이 있는 샵은 작업을 못하는 곳입니다. 전체 PPF 시공을 할 때 저희가 탈거하는 거는요 딱 손잡이 도어 캐치하고 뒤에 트렁크 쪽에 보시면 이제 엠블럼 딱 그거 두 가지만 탈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이드미러가 도어에 박혀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사이드미러까지 탈거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도어 캐치 손잡이하고 엠블럼 딱 두 가지만 탈거하고 있는 상태 그대로 해서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도어캐치를 탈거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육각렌치로 간단하게 안쪽에서 살짝만 돌려주시면 도어캐치는 그냥 쉽게 빠져요. 자, 이렇게 별 15짜리 그리고 육각렌치로 간단하게 도어캐치를 탈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BPF 필름이 변색이 오는 이유를 잘 모르셔가지고 이렇게 문의하실 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PPF 필름이 변색이 오는 이유는 제가 영상 찍으면서 몇 번 얘기했었어요. 그 필름 자체적으로 변색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필름을 만들 때 필름이 도장면에 붙으려면은 접착력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접착면이 있고, 필름 표면, 필름, 그 애초에 필름에 그 원단이 있고, 그 위에 클리어층이 한 개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 유광으로 보이는 거예요. 반짝반짝하게. 근데 PPF 필름을 만들 때 그래서 최초의 접착면, 그리고 필름의 원단, 그리고 탑코트층이라고 하는데 이 클리어층이 올라갈 때 필름의 원단과 클리어층이 한 살이 되려면 중간에 접착제가 들어가겠죠. 그 접착제가 변색이 되면서 황변이 와요. 다들 아시겠지만 뭐 50본드, 이렇게 노란색 본드 있잖아요. 말 그대로 그 본드가 노랗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황변이 옵니다. 그런데 나노퓨전 PPF 필름은 변색이 왜 느리게 오느냐? 나노퓨전 PPF 필름은 접착면, 다음에 필름 원단, 그리고 필름 원단에 클리어층에 들어가는 원료를 나노 입자 방식으로 필름의 원단에 넣어서 한 살로 만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걸 투레이어라고 하거든요. 투레이어 필름하고 접착면 딱 두 가지, 네, 이 두 가지로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클리어층과 필름 원단 중간에 본드층이 없어요. 그래서 황변에 강합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필름의 표면인데, 이 클리어층, 탑코트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필름 원단에 나노 입자를 넣어서 한 살로 만들기 때문에 필름 표면이 약간, 아주 약간 오렌지필이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자동차 도장면이 기본적으로 오렌지필이 있습니다. 그 오렌지필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전체 시공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프론트 패키지라든지 부분 시공을 했을 때 이 필름 표면과 원래 도장 표면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어떻게 보면 장점이고 어떻게 보면은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PPF 필름은 변색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필름 표면에 이물질, 오염물질들이 흡착, 고착이 안 돼야 됩니다. 그게 가장 1번이에요. 그거를 충족하는 게 바로 나노퓨전 PPF 필름입니다. 필름의 표면이 깨끗하고 뭐 아무리 표면이 좋고 해도 하면 뭐예요? 변색 오고 여름에 날파리 한번 터지면 다 쩌들어버리고 흡착되고 그래버리면은 사실 필름 표면이 깨끗하고 좋은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스크래치 복원 다 돼요. 어떤 필름이든. 제일 중요한 거는 필름에 오염물질의 흡착, 고착이 안 되면서 황변이 안 되는 필름. 초저황변 필름. 나노퓨전 PPF 필름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7년 보증, 워런티 7년 보증이죠. 변색에 대한 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시공하면은 상당히 오래 쓸 수 있는 필름이에요. 자, 큰 부위들 시공은 다 끝났고 지금 이제 사이드미러 작은 부위들. PPF가 원래 작은 부위가 조금 더 시공이 어려워요. 까다롭죠. 사이드미러 시공이 지금 끝난 상태고 이제 끝부위에 커팅만 하면 마무리가 되는 상태고, 뒷범퍼 같은 경우는 이제 하단 부분이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어요. 뒷부분 디퓨저 쪽하고 뒷범퍼 코너 쪽, 디퓨저 쪽 이렇게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뒷범퍼 시공을 끝으로 이제 모든 시공이 다 마무리가 됩니다. 전체 PPF 중에서 지금 마지막에 뒷범퍼가 시공이 되었는데, 뒷범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움푹 들어와 있는데 필름을
저, 이 안쪽으로 전부 다 끝까지 다 넣었습니다. 이렇게 여기 위쪽부터 끝까지 여기까지 다 실무진 넣었어요. 보시는 대로.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작업이 조금 까다로웠는데 그래도 뭐 전체 시공이다 보니까 최대한 꼼꼼하게 전체적으로 시공될 수 있게 작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뒷범퍼 마감을 하고 전체 시공되어 있는 것을 한번 천천히 한번 퀄리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BMW X6 M 모델 전체 PPF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계 특허를 받은 나노 퓨전 PPF 필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SUV보다 지금 보시면은 뭐 사이드 스텝이라든지 그 다음에 휀다 몰딩 이런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이 플라스틱 뭐 오돌토돌한 검은색이 아니고 전부 뭐 하이그로시라든지 이게 원 도색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공할 부위가 더 많죠 사실. 그래서 시간은 좀 더 오래 걸려요. 필름도 좀 더 많이 들어가고. 하지만 가격은 동일하게 저희가 할인된 금액 정가가 640만원이죠 거기서 저희가 100만원 프로모션 할인된 금액으로 시공을 해드렸고요. 하다못해 여기 위에 있는 스포일러, 작은 스포일러까지도 PPF 시공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붙어 있었던 엠블럼, 엠블럼은 PPF 필름이 지금 시공이 되고 그 위에 다시 정확히 그 자리에 부착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시공이 끝난 상태. 지금 보시면은 PPF 시공을 하면은 유리막 코팅을 한 효과보다 더 큰 효과가 있어요. 어떤 효과냐면 광택도입니다. 광택. 광이 엄청 좋아져요. 상당히 광택도가 높아집니다. 장난 아니죠? 광택도가 유리막 코팅을 하는 것보다 훨씬 광택도가 좋아요. 나머지 몇 군데 마감이 안 된 곳들 마감을 하면서 이제 모든 시공을 마무리가 될 거고요. 오늘 차주분님이 한 두세 시간 후에 이제 차를 찾으러 오시니까 차를 안전하게 인도를 해드릴 겁니다. 저희 나노퓨전 PPF 필름 시공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1688-2521을 전화하셔가지고 원하시는 지역의 번호를 누르셔가지고 문의, 상담, 또 예약까지 가능하시니까요. 그리고 이제 전체 PPF 가격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저희가 할인된 금액 540만원에 지금 해드리고 있고, 만약에 이 나노퓨전 필름이 너무 비싸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저렴한 필름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300 후반대에서 뭐 400 초반대까지 나오는 필름이 있는데, 두 가지 필름 원하시는 제품으로 시공이 가능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브리지 코리아였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